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 Future of Jobs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직업이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일까? 나는 기계, AI에, 로봇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일에 관한 먼 미래에 대한 궁금증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나 자신의 미래에 대응도 있겠지만 또 간혹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자녀의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나의 대응 혹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기업 관점에서는 HR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건설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명 빼고 다 로봇이에요.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 이제 나의 일자리도 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노동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하고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나의 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발간된 Future of Jobs Report,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한 번씩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인사이트를 끌어다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간했었던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책에서도 이 일이라는 것,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고용노동시장의 엄청난 변화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있었죠. 실제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업률 지표를 쭉 나열해 보면 뭐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 팬데믹 위기가 닥치자마자 주로 2분기 지점의 실업률이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하죠.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 밑으로까지 실업률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시장은 나름 규모 면에서 실업률이라는 지표 면에서 상당 부분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업률이라는 지표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을 파헤쳐 보면 이 노동 고용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다양한 비즈니스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등장했고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게 직업에 있어서의 변화도 실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거시경제 관점에서 비즈니스 상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새로운 트렌드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여러분께 나열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맨 상단에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기술, 신기술에 대한 도입,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어떤 표준을 도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즈니스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비즈니스 전략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브로드닝, 더 넓어졌다. 뭐가? 디지털 액세스가 넓어졌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통 서비스업이죠. 2020년 전과 후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은 키오스크로 지급 결제하고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액세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광범위해졌다
라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거죠. 그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것을 가장 간명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예를 들면 2019년까지만 해도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요금 수신원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그 구간이 전체 고속도로 통과 인터체인지에서 뭐 10개 중에 8개가 요금 수신원을 통해서 요금을 납입하고 2개의 도로는 이제 하이패스를 통과한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8개가 하이패스고 2개의 도로만 요금 수신원을 통해서 직접 결제하는 거죠. 디지털 액세스가 넓어진 거 아닙니까?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 밖에도 ESG에 대한 스탠다드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ESG 경영. 특히 에너지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에너지 대전환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이 숙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상품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ESG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고물가죠.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고물가라는 것이 하나의 숙제처럼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밖에 또 한 가지만 주목한다면 세계 경제가 저성장화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만난 거죠. 경기 침체에 진입했으니 경기 침체일 때와 경기 호황일 때는 기업들의 대응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고금리일 때와 저금리일 때는 기업의 대응이 다르거든요. 기업들의 대응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 트렌드 이런 것 자체가 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공급망이 딱 틀어막히는 현상도 우리 기업들이 마주했거든요. 그곳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트렌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서 부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트렌드가 바뀌었듯이 기업의 움직임이 나타나듯이 역시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정 직업은 사라지고 특정 직업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직업, 늘어난 직업, 어떤 직업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린 트랜지션. 결국 그동안의 기업들의 경영 활동 방식을 어떻게 하면 기존보다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ESG적인 경영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ESG 전략, 그리고 기술적, 예를 들어 CCUS라고 해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캡처해요. 포집해요. 포집하는 기술, 포집해서 운송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전문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린 트랜지션이라는 영역,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신규 직업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신 것처럼 ESG 경영 전략을 꾀하고 ESG 경영 전략을 또 임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 그런 영역에서의 일자리라든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공급망 대란,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를 또 원활하게 유연하게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 그런 인력,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하게 된 것이죠. 그 밖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라든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 트렌드가 부상하는 만큼 그런 변화에 걸맞는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인력, 그런 비즈니스 트렌드와에 거스르는 인력, 거스르는 트렌드, 그죠? 그런 종류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SPC 같은 이런 외식 유통 기업 같은 경우 그 창구를 통해서 베스킨라빈스 한번 가보세요. 그 직원들이 직접 그 주문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제 직접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키오스크가 대체했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현장 인력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많은 은행 지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만큼 뱅크 텔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금융 서비스는 어때요? 금융 서비스가 사라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금융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은행 지점에 가서 이체하고 송금하고 현금을 또 받고 ATM기를 이용하고 이런 방식에서 이미 온라인 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가 바뀌었는데 그 행태가 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아날로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디지털에 의존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만큼 은행 점포 지점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고 은행 점포 지점에서 일하던 뱅크 텔러, 은행 인력들은 그만큼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고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또 전개될 것이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중요한 변화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직업군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인가, 가장 많이 없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이 첫 번째가 뭡니까? 데이터 엔트리 클럭.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정보를 입력하는 직원. 그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정보를 디지털로 바꿀 때 그런 뭐 어떤 장부라든가 수기로 기록된 뭐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로 옮겨 적는 역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역할. 이런 역할의 인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수기로 작성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 밖에도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적인 인력, 어카운팅, 북키핑,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약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가드, 그 밖에 왜냐하면 시큐리티 가드도 상당 부분 디지털로 대전환됐어요. 그죠? CCTV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시큐리티 가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밖에도 여러 인력, 여기 뱅크 텔러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숍 세일스 퍼슨,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오퍼레이셔널한 레이버, 오퍼레이션, 운영인력이라는 거. 운영인력. 운영인력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운영인력,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인력은 상당 부분 디지털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의 미래는 무엇일까? 직업의 미래는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 그냥 무조건 일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나겠죠.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요금 수신원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하이패스를 만들고 첨단 하이패스로 만들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이패스를 보급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하이패스 금융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그 저변에 걸친 산업의 섹터의 일자리는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숍에서 지급받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그런 인력은 분명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만 키오스크는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오스크를 만드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그 키오스크를 고도화하는 기술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그런 방면으로 다양한 또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은 뭐예요? Job lost, 사라지는 일자리. 그리고 하늘색은 뭐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일자리. 그리고 초록색은 뭐예요?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결과적으로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총량은 줄어들지만 무조건 사라지지만은 않는다.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미래 유망한 일자리도 계속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선정한
10대 가장 빠르게 등장하는, 가장 빠르게 부상하는 일자리는 무엇이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일자리는 10개는 또 무엇인지를 정리해놓은 이 차트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많아지는 그런 그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 인력이 오히려 부족한 그런 영역을 보면 1위가 AI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AI 머신러닝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AI 머신러닝 전문가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Sustainability Specialist. 지금 얘기 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뒤에 붙는 용어들이 뭡니까? Specialist, Analyst, Engineers 다 뭡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 그죠? 뭐 농업 장비 전문가, 그 밖에도 각종 기술 전문가, 정보 전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 각종 부문의 전문가 영역은 당장 기술이 혹은 디지털이 혹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 부분 줄어드는 일자리, 사라지는 일자리는 뭡니까? 맨 상단에 뱅크 텔러스, 네, 은행 직원, 그리고 우편. 대부분 이 용어들이 뭐예요? 클럭으로 끝나죠. 클럭스. 이 클럭이라는 그 표현이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는 단순한 캐셔, 그죠? 이런 단순한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제가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미래 산업사회에서 유망한 인재가 될까? 내가 키맨이 될까?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나는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인정받고 나는 스스로 또 만족하고 또 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연봉과 여러 부의 경로도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점차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유망한 일자리는 무엇이고 그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를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차이는 단순히 암기하거나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삼성그룹의 HR 리더급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밥솥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똑같은 밥솥을 만드는 능력은 우리나라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도래됐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초격차를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밥솥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까가 아니라 밥솥이 아닌 또 다른 장르를, 또 다른 타입을 제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을 암기하고 답을 잘 말하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 계속 왜 이런 건 없지? 왜 이런 건 이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지? 새로운 뭐는 없을까?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자. 그게 미래형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와 앞으로 등장할 일자리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질 일자리는 답만 잘하는 사람. 근데 앞으로 유망한 일자리는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질문할 줄 아는 자. 더 이상 답을 잘하는 사람은 인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답을 잘하는 사람이 인재였죠. 수능시험 잘 답변하고요. 학력고사에 잘 답변하고요. 행시, 사시 문제에 잘 답변하는 사람. 근데 앞으로는 그게 인재가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는 없지? 왜 이런 질문은 할 줄 모르지? 질문할 줄 아는 자. 답은 이미 AI가 해줘요. 생성형 AI가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노력.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세상을 크게 보고 지금 없는 무엇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 어떤 역량을 갖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